퓨처리스트 학원을 갈 건데요. 오늘은 학원 끝나고 약속이 있어서 눈화장도 해줬다고. 컬러리스트 학원에 한 4시간 있어서 여기는 피부 화장은 따로 안 했어요. 오늘이 화요일인데 다음 주 토요일이 시험이거든요. 가야만 해요. 그러면 학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재고, 얘는 유인물들, 얘는 기출 문제를 요담하는 걸 줘요. 그리고 컬러 팔레트는 혹시 몰라서 넣어볼까? 아, 오늘 팔레트 필요 없다. 오늘은 물감 수업이 없거든요. 이거 챙겨야 돼요. KS19 색종이 얘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방이 꽉 찼어. 이 큰 가방이 큰일 났다고. 이게 나 처음인데. 난장판인 거실. 완전 난장판이에요. 지금 컬러리스트 숙제하고 있는데. 1교시 거 풀고 있는데. 씨는 요렇게 색깔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빈칸에 뚫려 있으면 이렇게 후보색을 만들어서 찾아야 돼요. 제가. 제일 자연스러운 거를. 근데 너무 어렵네. 저희 학원은 아프리카 TV로 생방송 추가 강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듣기 위가 아니야. 듣고 있어요. 아프리카 TV. 맵북이 좋은 점. 소리는 여기서 나고 아이패드로 보고 있어요. 아주 편리합니다. 이거 바로 연결돼서. 하이. 오늘 이케아 갔다 왔는데 이 곰돌이를 겟했거든요. 근데 지금 10시인데 10시 반부터 수업이 있습니다. 컬러리스트 학원. 그러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험이 있어요. 살인적인 스케줄 아니야? 뿅! 공부 모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빵! 그래가지고 그 희야의 마음을 조금 잘 알아서 뭔가 이게 현실이 내가 미워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랑 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또 다른 확인서사 같다면 현재 시간 12시 58분. 저는 10시에 학원을 가야 돼요. 열광 중이십니다. 현재 시간 2시. 저는 잠옷으로 입었습니다. 조명도 했어요? 조명도 했어요. 앞에. 여기서는 분명한 책 이름을 써주세요.
공유를 하고 한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이 됐어요. 귀찮아. 해봐야지. 귀찮다고 안 귀찮다고 있어. 근데 언니 그거 막 똑바로 입어도 거꾸로 입어도 우영우 입니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9시 ENA 채널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만나요. 학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시험을 찍어서 보내야 됩니다. 오늘 3시간 반 잤다. 유사색상 반대색조 왜 편리하다? 가독성을 주어 편리하다. 사용에 편리하다. 두 개가 좀 비어 보여. 오른쪽으로 두 개. 눈 흐리게 감으면 세 개만 붙여 보이고 이런 것도 주의해 주시고. 수업 전에 먹기 위한 과자 사왔어요. 아 이거 근데 이거 되게 맛있어요. 이러고 있는 이유는 내가 생활이기 때문이지. 이게 평일날 시험에 하루가 뜨고 주말에 하루가 뜨더라고요. 컬러리스트는 실력은 쭉 하루만 떴던 것 같은데 이틀 동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선택할 수 있어서 그때 신청할 때는 그래도 시 공부를 하루도 하는 게 낫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 지금 너무 하기 싫어. 핫불 채소를 좀 맞출게요. 라이프라이프로 일단 캡처 다 되셨나요? 새벽 2시 반인데 배가 너무 고파서 라면을 끓였어요. 희한한 라면인데 막 우거지가 들어있고 다대기 따로 있더라고요. 맛있네.
맛있어. 비싼 그런 게 있고요. 아니면 이런 수제 이런 걸로 고급스러울 수도 있어요. 지금 시간은 믿기 힘들겠지만 5시예요. 애가 뜨고 있어요. 매미도 일어났어요. 나만 못 자? 해가 떠버렸어요. 나 철야 이후로 해 뜬 거 처음 보는 것 같아. 오늘 출근을 하네요 지금. 지금 한승연을 보고 있는데 이거 거의 없어서 채워줄게요. 너무 재밌어 한승연. 네, 지금 안녕하신 거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춤추게 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밝고 반한 이미지랑 직업이랑 다른 데 넣어야 될 것 같아. 얘랑 칼판. 오늘은 줌으로 보강을 합니다. 내일에 시험 있는데 이거 봐. 그런 애매한 느낌이 있을 때 지금 잠시만요.